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초보자 가이드, 오늘 계속해서 전장 전회하고 있었는데요. 전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 갈 건데요. 우선은, 여기, 병참, 제가 지금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모아놓은 계십니다. 이 화폐를 보시면, 명예 점수가 1584점입니다. 1584점이니까 꽤 좋은 거죠. 요거 갖고 할 건데, 일단 처음 사야 될 건, 병법선을 샀으니까, 처음에 사야 되는 건, 아, 잠깐만요. 그럼 먼저, 구매하겠습니다. 무작위 전장 신청하, 아, 잠깐만요. 이 전투 신청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이 무작위 전장을 신청하실 때, 자, 보세요. 무작위 전장을 신청을 할 때, 이 포함된 전장에서 두 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두 개를 제외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얼라가 이기기 힘든, 혹은 하시는 분이 호드라면, 호드가 이기기 힘든 전장을 빼야겠죠? 참고로 저는 호드로 할 때는 노래방, 그리고 정섬을 뺐었습니다. 왜냐면 노래방하고 정복의 섬은 호드가 이기는 게좀 어렵거든요. 반면에 얼라로 한다면 아라시를 빼는 게 좋겠죠? 나머지 쌍봉을 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쌍봉이나 아라시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빼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두 개까지는 제외할 수 있어요. 내가 가기 싫은 전장을. 일단 저는 정복의 섬을 빼겠습니다. 왜냐면 정복의 섬 보여드렸으니까. 자, 전투 신청하겠습니다. 자, 요런 깨알 같은 이런 깨알 같은 팁을 드리는 와우 초보자 가이드 라이너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처음에 템을 사실 때는 일단은 이 무기 샀었죠. 보조 무기. 그 다음에 뭘 사는 거냐면 장신구부터 맞추는 겁니다. 참고로 인간이 아니다. 내 종족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 요거부터 사는 거야. 메달 크리 붙은 메달 사든지 아니면 그냥 뭐 체력 붙은 메달 사든지 메달 사시는 겁니다. 왜냐 이 장신구가 가지고 있는 이거 급장이라고 그래요. 급장 이걸 흔히 계급장 혹은 급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급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사시는 게 중요하고요. 급장이 필요 없는 이제 얼라이언스 인간이다라고 하면 인간은 요걸 사든지 둘중두 개를 사면 됩니다. 요런 거는 이제 생명력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죠. 흑마에게 위력이 많이 붙은 걸두 개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걸이를 사서 탄력 5200을 눌러줘야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거 지배계급장 먼저 사고, 혹은 지배계급장 먼저 사고, 그 다음에 펜던트 사서 일단 탄력 5280을 얻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할땐 가장 좋습니다. PVP를 할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실 건데, 고통을 부르는 검투사의 손보호대 보면은 지옥 매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찾아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요것도 손목이고 요것도 손목인데 다르죠. 이건 특화 가속 위력이고요. 요건 적중 크리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제연마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그거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래 그거부터 사는 거예요. 어깨랑 손부터 사는 거야. 어깨랑 손부터 사서 그거 하는 거야. 그거부터 싸게 하는 거야. 손부터 사야겠다. 손 해서 이제 4세트 효과 누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손한 다음에 아미스 어깨를 사야겠네요. 어깨를 사서 위력 1000 증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제작된 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도 사고 싶으실 텐데,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즌에 명예 점수 7250점을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명예 점수를 좀 더 모으신 다음에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거 다 사고 나면 정복 병장 장교에게서 이런 정복 아이템 550레벨이죠. 550 아이템 레벨 550입니다. 요거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550짜리. 그 다음에 550까지도 다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영광의 정복 쪽으로 가서 이제 업그레이드나 뭐 이런 걸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전장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전장템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나 본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바뀐 내용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으로 바꿀 때도 어떤 부위부터 먼저 바꿀까? 정복 점수 모아서 어떤 부위부터 먼저 바꿀까? 이런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이거부터 바꿀까? 요거부터 바꿀까?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일단 이 몸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명예템으로, 즉 전장템으로 바꾸시기 전에는 투기장은 가실 수가 없습니다. 투기장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 가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하, 여기는 네, 쌍봉이죠? 쌍봉이 걸렸네요.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 깊은 바람 협곡 새로 나온 전장이네. 저도 여기는 잘 몰라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긴 잘 모릅니다. 아, 놀랍네요. 자,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타겟인데 이게 15인 전장인가? 오케이, 10인 전장 맞지. 저도 여기는 잘 몰라요. 잠깐만요,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위치를 어떻게 바꾸더라 이거를. 아하, 대상 깃발 독립 위치 아닌데. 활성 배치. 배치 바꾸는 걸 내가 깜빡했네. 배틀그라운드 타겟. 네, 여기는 어떻게 하는 전장이냐면, 이 좀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여기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를 가지고 끌고서 가는 게 목적인 그런 전장인데, 저도 내용을 아주 잘 알진 못합니다. 15인에 안 뜨네요. 네, 배틀그라운드 타겟은 일단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인. 공격! 원래 이게 위치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 배틀그라운드 타겟은 이게 있으면 저 상대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게 좋은 거고요. 원기 회복의 식탁은 갖고 있어야 되고. 저도 이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갈 수 있을 만큼 해봐야겠네요. 자, 여기는 제가 예전에 평전할 때 몇 번 왔었던 전장입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가운데를 몇 명을 막느냐, 그 다음에 좌우 왼쪽 오른쪽, 전 호드에서 했기 때문에 올라가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왼쪽 오른쪽으로 침투주를 몇 명을 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에서 힘싸움을 합니다. 이거는 다 비슷하게 지금 서고가 들어갔죠? 서리고리가 들어간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기사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무적 들어갔죠? 그래서 힐러를 보고서 힐러를 대상 잡고 힐러에게 계속 공포나 이런 걸 넣어준다. 상대가 지금 힐러가 5명이거든요. 힐러가 5명이기 때문에 안 죽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 힐러가 몇 명이죠? 힐러가 지금 3명인 것 같아요. 4명이네요. 자, 우리도 4일이니까 괜찮아. 우리도 4일이니까 오숙이야. 지금 오숙 들어갔어. 오라성년 들어갔으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애들한테 딜을 하고. 그리고 여기 힐러 있죠?
힐러에게는 최대한 힐러랑 거리 닿는 힐러들에게는 뭘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때려봤자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들어갔어 지금 저거. 자, 어린 같은 거는 지금 생존기죠. 생존기가 들어갔고 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죽기를 죽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야돌 거센 강타. 지금 저한테 뭐 거강 놓고 난리 났는데 이런 거 안 풀어도 됩니다. 안 풀어도 되는 거고 공포 넣어주고 공포 안 풀었죠? 죽고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딜을 해준다는 거. 요게 잘 들어가줘야 돼요. 천비 쓰고 있죠. 저거를 끊어줘야 되는데 저 힐을 자르래야 되는데 지금 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포로 짤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포짤. 아 사거리 계산이 대단한데. 기절 풀어. 껍질. 지금 껍질이 들어갔다는 건 생존기를 썼다는 건데 생존기 빠졌을 때 이게 보이실 거예요. 생존기가 딱 빠지는 순간에 그때 딜을 넣어주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지금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네요. 기다리겠죠? 무적 일단 끊어. 무적 끝났어. 극딜하면 잡아요 저거. 기사까지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잘못한 거죠. 왜냐면 제가 그거를 할 때 그 딜을 할 때 그 힐러한테 상대 힐러에게 그 공포나 이런 걸 넣어주고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안 했거든요. 됐어. 몇 마리 잡으면서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법사다. 아 마차. 마차 걸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말씀을 거의 못 드리는데. 어린. 죽여야 돼. 네, 저렇게 어린 나오고 뭐 이런 죽기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저 지금 생존기 돌아갔죠. 생존기 둘 다 돌린 거거든요. 네, 만피 찼죠. 사실 제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만피를 채워주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데 일러님들이 저 제 피 빠진다 하세요. 제 어둠의 거리 들어갔다. 불쌍하다 이래서 지금 저를 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어허. 딜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영적? 네 그게 없어요.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조심조심 거리 유지하고 굴비 뿌려가면서 네 공포 걸고 이러면서 보내야 됩니다. 공포에 죽고 둘 다 거는 거야. 급장을 강제하는 거지. 급장 강제 요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전황은요 얼라가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도하고 있는 그런 전장이에요. 아하 막타를 못 쳤죠. 이게 막타를 쳐줘야 돼. 막타를 못 치면은 지금 무장해제 당하고 별로 좋지가 않아. 반격 무쇠 껍질 전사살축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반격 풀릴 때 다시 넣어주고 지금 힐러 봐요. 힐러들 저 마나를 봐. 무적? 마나를 무적 끝났다. 성기사 지금 무적 빠졌거든요. 성기사가 무적이 빠졌기 때문에 성기사한테 딜을 넣어줘야 돼.
공격까지 썼다. 죽고. 죽고 들어갔어. 아! 죽고 들어갔는데. 저때 쳤으면 잠든 건데. 아깝다. 아까워요. 아깝다구요. 공포 들어갔다. 공포 들어갔어. 딜만 좀 하면 잡을 것 같은데. 저성기상. 아이고. 안 되네요. 저의 허접한 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굴비 뿌리는 이유가 저걸 방어를 하는 겁니다. 깃방을 한다고 하죠. 깃방. 지금 제가 깃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굴비 뿌리고 저런 사람들 이렇게 때려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거 할 때 대올란 쓸 수 있으면 대올란 쓰고 쓰는 거야. 천비 쓰기 시작했죠. 그렇지. 방금 잘 들어갔죠? 무적 끝났어. 무적 끝났어. 빗썸 쓴다. 죽고 날려. 죽고 날려. 죽고 날려. 네, 죽고 날리고 막타 막타. 호나 간다. 호나 간다. 호나 가서 끝. 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올라가 이기는 분위기죠. 이기는 분위기 아닌데 지금 지고 있는데. 주반 있어. 나 물정한테 뭐하고 있니? 네. 지금 깃발 하나 뺏겼기 때문에 깃이 지금 저쪽에 가 있거든요. 이것도 깃전장이라고 봐야 돼서 깃이 지금 호드한테 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인해서 점수가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껍질 막타 좋아. 네, 막타 하나 쳤고 막타 둘 좋아. 더블킬 더블킬 좋죠. 라이너 흑마 더블킬. 과연 라흑입니다. 은빛 수정광선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술에 움직이는 게. 하지만 가운데 방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남을 사람들은 남아야 돼요. 일단 중앙 힘싸움에서 얼라가 크게 이긴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대단히 훌륭합니다. 중앙 힘싸움에서 크게 이겼죠. 게다가 라이너 흑마의 그 뭐랄까 어떤 얍삽한, 정말 이건 야비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야비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네, 정말 야비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막타들, 이런 막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레만 잘 뺏으면은 어찌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지금 거점을 하나씩 얻기 시작했죠. 우리가 고블린 강사는 얻기 시작했고 거점을 우리가 뺏어오면은 수레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수레만 오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가운데 있으면서 당하고 있는 쪽에 지원을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채팅창 잘 보면서 어디로 와달라 그러면 글로 가주는 거예요. 가운데를 아예 안 지키면 안 되고.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딱 가봐. 가서 여기 정리가 안 됐죠. 전혀 정리가 안 되죠. 전혀 정리가 안 되고 나 여기 괜히 왔어. 죽게 생겼어. 자, 일단 바로 죽었어. 바로 죽었어. 이렇게 판단을 잘못한 거죠. 지금 여기 고블린 완전 밀렸어요. 고 어려움. 네, 그리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왜 여자 소리가 나지? 뭐지? 하실 텐데 이게 그 유명한 그겁니다. 그 제가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새로 다운받은 애드온입니다. 전장에서 사용하는 유용한 애드온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게 좋은 애드온인지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 힐러죠? 제가 대상 잡은 게 힐러입니다. 힐러한테 지금 죽고 넣어놨고요. 다시 이거 했고요. 그 공포 넣었고요. 자, 5습 들어갔죠. 무적 되는 무시해줘.
무적은 버려. 무적 끝났죠? 무적 끝나면 바로 쳐주는 거야. 극딜을 해주는 거야, 이제. 왜냐면 무적이 끝났잖아. 공격 끝났다. 공포 한 번 더 넣고, 공포로 캐스팅 끊고, 극딜 한다는 거, 눈빛이다. 눈빛이야, 눈빛. 계속 눈뽕 쏘고 있어. 그 다음에 튕겼죠? 여기서 방역 공포 한번. 그 다음에 성기사한테 죽고, 그리고 성기사만 계속 때려. 좋아, 지금 방금 죽고는 참 좋았어요. 왜냐면 방금 죽고는 사람들한테 때릴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때 자일하고 있을 때 전사를 노린다, 요런게 좀 좋은거죠. 이렇게. 아, 막타는 못 먹었지만 괜찮았어. 중앙에서 계속 싸워줘야 됩니다. 좋아, 우리 힐 좋아. 아, 지금 저게 사군이 나왔는데, 사군한테는 지금 통하지 않는 게 있죠. 계속 깃발 달려고 난리를 부리네 아주. 네, 전부 다 지금 깃을 가져가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얼방. 얼방 끝. 끝. 아하. 지금 이 틱틱 소리 나는 거는 저 서리구슬. 네, 방금 그 서리구슬 때문입니다. 어린. 자, 이건 이겨요. 이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거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데, 약간 이기냐 지냐 약간 대마부. 애매한데. 아, 대마부. 얼른 방패. 아, 얼방. 얼방을 몇 번 쓴 거야, 진짜. 얼방패. 법서 완전 사기. 자, 가운데 힘싸움 또 이겼죠.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생삭. 아하. 정술이에요? 네, 저쪽은 포기했죠? 네, 얼라는 포기. 네, 얼라는 포기했네요. 아, 얼라래. 아, 호드가 포기했죠? 네, 얼라의 승리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호드를 많이 해서. 네, 호드가 포기했고 얼라가 이겼습니다. 네, 마지막 수레만 조심하면 되는데 거점이 3개라서 이길 거예요. 아마 어지간하면 이기죠. 그래, 괜히 역전의 빌미를 만들지 말고 수레 들자. 뭐 하는 거야. 내가 호드라면 지금쯤 게임을 포기했겠... 아, 이겼네요. 네, 라이너흑마는 뭐 열심히 잘했습니다. 딜은 더럽게 못했고요. 진짜 딜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막타를 두 개 먹어주면서 밥값은 조금 한 정도다, 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전장을 이겼기 때문에, 전장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명예 점수가 2000을 넘었습니다. 이제 좀 세지는 거죠. 명예 병천 연구 와서 우리 뭐 산다? 요거부터 산다. 요거부터 딱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위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미지가 늘어난다는 거죠. 우빗이랑 바꿔주는 거예요. 이러면 위력이, 봐봐. 일단 요거는 싸움으로 저장을 하고, 그죠? 여기서 장신구 바꿔봐요. 5%가 올라, 5%가. 딜이 5%가 오르는 거야. 사람한테 들어가는 딜이. 무려 5%. 대단한 겁니다, 5%는. 5%는 굉장히 훌륭한 거기 때문에. 5%, 요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리고 또 전장을 가면은 또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하나 끊고, 아, 일단은 전장부터 신청을 해볼까요? 이번에 전장은 아까 방금 갔던 이 깊은 바람 협곡은 지우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자, 깊은 바람 협곡은 지우고. 아, 그러면서 제가 애드온 설명 좀 드릴 텐데. 일단 좀 바뀐 화면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는 전장 상황을 설명하느라 제가 그런 걸 못했었죠. 그런 걸 못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던, 목소리로 상대의 스킬을 알려주던 애드온은 무시 얼럿이라는 애드온입니다. 무시 얼럿, 무시 얼럿이라는 애드온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 진영에 이름표가 쭈루룩 떠서 보이던 것은 배틀그라운드 타겟이라고 하는 애드온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 머리 위에 시전바가 보이면서 상대가 사용한 스킬, 주요 스킬들이 보이거든요. 아이콘으로 보이는데, 그 아이콘의 형태로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그 아이시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리카운트를 새로 깔았어요. 리카운트를 새로 깔았기 때문에, 네, 리카운트를 토글을 해도 될 겁니다. 네, 리카운트 이렇게 되어있죠. 리카운트는 조금 넓게 보도록 할게요. 오면은 좀 짧게 봐도. 네, 요정도를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정도 형태로 하고서 그 다음에 전장 신청 5분 있다가 전장이 하나 더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애드온 설명드렸고요.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투기장을 하실 분들은 글라디우스까지, 투기장 하실 분들은 글라디우스까지, 그 정도를 까시면 될 것 같네요. 무시얼러, 배틀그라운드 타겟, 아이시클, 글라디우스, 요 정도는 기본으로 깔아주셔야 게임을 할 때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또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걸렸던 전장 깊은 바람 협곡은 저도 이렇게 큰 이해를 갖고 있지는 않은, 그냥 은빛 수정 광산이랑 아라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전장이었다, 요 정도 설명드리고,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라시라든지 아니면 은빛 수정 광산이라든지, 특히 유명한 와우에서는 세 개의 전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처음 생겼던 전장들, 와우가 생겨나고 나서 처음에 있었던 전장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알방, 노래방, 아라시,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 끊고 바로 이어갈게요.